반갑습니다. 10월 22일 오늘 급등주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검색기는 자, 첫 번째 키움증권 가능하신 분, 두 번째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세 번째 오전장 매매 가능하신 분, 네 번째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자, 이런 분들이 쓰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리딩 받는 것도 아니고요. 추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희가 답안지를 그냥 다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 답안지를 보고 그냥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는 소리가 납니다. 자, 띵동띵동 소리가 납니다. 자, 이때 그냥 클릭해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승률은요. 85%에서 99%. 월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나옵니다. 아무리 못해도. 자, 여기 보이시죠? 10월 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 영상들 보시면 뭐 계속 9월 달도 있고요. 8월 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수익률은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검색기는 없습니다. 보통 개인들이 만드는 검색기는요. 굉장히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시중에 파는 것들 뭐 55만원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못 씁니다. 종목 못 써요. 예, 못 쓰고 완전 찍어야 되는 종목들이고 저희는 나오면 들어가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나오면 들어가면 돼요. 나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종목이 뭐가 떴는지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자, 검색식은 내가 한번 분양을 받으면 평생 쓰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내가 한 번만 분양받으면 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쓰는 겁니다. 예, 쓰는 거고. 내가 키움증권만 탈퇴만 안 하시면 돼요. 예, 탈퇴만 안 하시면 되고. 컴퓨터에 저희가 다 심어드릴 거거든요. 예, 심어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거 보고 돌리시면 되고. 승률 굉장히 높다는 거. 자, 찍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나오면 들어가면 돼요. 예, 나오면 들어가면 되고. 자, 이걸 쓰시면 실제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된다. 자,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 뭐가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종목이 듀얼 산업이 떴습니다. 듀얼 산업. 자, 듀얼 산업이 떴는데요. 자, 언제 떴는지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215원. 자, 듀얼 산업. 자, 오늘 첫 종목이 1215원. 자, 오늘이 10월 20일. 자, 간단합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만 바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오늘 듀얼 산업 얼마까지 갔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듀얼 산업. 1260원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으로 시작을 하죠. 예, 오늘 고가 기준으로 3.7%. 자, 이거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자, 이거는 수익이 안날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안 내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익이죠?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뉴지랩. 자, 뉴지랩 떴습니다. 뉴지랩. 자, 얼마에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지랩이 떴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뉴지랩. 14,700원. 자, 오늘 뉴지랩 얼마까지 떴는지 확인해 볼게요. 15,000원까지 갔습니다. 15,000원. 자, 15,000원까지 갔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애매매합니다. 상승은 했어요. 예, 상승은 했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4,700원에 가서 15,000원까지 수수료 빼더라도 한 1.8%, 9% 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뉴지랩 오늘 두 번째 종목.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이 또 대박이었죠? 예, 이걸로 오늘 세 번째 종목이 오늘 대박.
자, 보이시죠? 자, 세 번째 종목이 메가 MD가 떴습니다. 메가 MD. 자, 얼마에 떴는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MD 4565. 자, 이거 오늘 얼마에 갔습니까? 이거 오늘 대박이죠, 이거. 4120원까지 갔어요. 와. 브라보! 자, 이건 수익 안 날라고 해도 안날 수가 없어요. 예? 3565원에 갔는데, 떴는데, 4120원까지 갔어요.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이 만든 거는 이래 종목이 많이 뜬다니까요? 자, 이래 23개 떴어요. 이거 23개 떴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31개 떴어요. 자, 이런 거는요, 저희가 그냥 여기서도 물론 잘 꽂으면 토박스 코리아처럼 상한가 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찍냐고, 이래 종목이 많이 뜨는데. 자, 우리 꼴랑 3개 떴다니까,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자, 이거는요, 회원님들, 내가 분양 비용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돈 버는 건데. 이거를요, 정말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연구해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돈만 내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분양 비용이 지금보다 더 비싸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이 메가 MD 떴고요. 네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이 KPS 생명과학. 자, KPS 생명과학이 떴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떴는지. 자, 네 번째 종목 KPS 생명과학. 자, 얼마에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자, KPS 생명과학. 자, 지금 나오죠? 4920. 자, KPX 생명과학 4920 오늘 얼마까지 갔나요? 5350원까지 갔어요. 언제? 12시 35분에. 11시 33분에 떴는데, 무려 5350원까지 갔어요. 8.7%. 대박이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대박. 자, 이건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는요, 회원님들.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메가 MD 올라가는 거 보세요. 종목이 11시 반까지 꼴랑 4개 떴다니까? 완전 4개 떴잖아요.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자, 오늘도 전부 100% 수익. 자, 이거는요, 분양 비용이 1억을 한대도 분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평생 쓰는 거니까. 자, 이거는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내가 장착하고 있으면, 내가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거예요. 이 모든 10년간의 노하우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ESA. 이거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예, 밥 먹으러 가서 하지를 못했어요. 자, ESA.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떴는지. 자,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밥 먹으러 가서 이때 점심시간에서 3,495원. 뭐, 하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ESA 얼마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55원까지 갔죠? 와, 대박이다. 12시 27분에 3,495원에 떴는데, 1시 30분에 3,755원까지 갔어요. 자, 이것도 성공이죠. 하루에 다섯 개 정도 안 했으면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성공. 이거는 내가 수익을 안 내려고 해도 안낼 수가 없다는 거. 자, 보이시잖아요. 이게 종목이 꼴랑 이렇게 5개 나왔다니까? 자, 저희가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나와요. 23개, 뭐 30개 이렇게 나와요. 이거 꼴랑 5개 나왔다니까? 자, 여기서 우리 쓰시는 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하루에 2개 들어가서 내가 3% 5% 먹었어. 그럼 그걸로 끝내면 돼.
뒤에 거 굳이 안 따라가도 돼. 근데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가거든. 자, 이런 검색기 없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평생 쓰는 겁니다. 평생, 내 평생 쓰는 거예요. 자, 내 평생 쓰는 건데, 이게 1억을 한다 해도 써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5개. 전부 다 성공. 예, 전부 다 성공이라 보시면 되고, 자,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인증. 자, 수익 인증.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시 쓰시는 분. 자, 원금 회복 하자님. 자, 오늘도 대박 수익. 한계 손절, 유질의 손절이죠? 자, 이분 유질의 손절했고, 메가 MD, HLB 파워, 뭐, 신라젠, 메가 스터디, 생명과학, 듀얼 산업 다 먹었어요. 예, 오늘 400, 450, 500. 거의 오늘 500 먹었네, 이분. 유질의 손절해봤자 480. 예, 이분 뭐, 계속 먹고 있죠? 또 다른 분또 한번 볼게요. 검색식 분양 후기입니다. 검색식 분양 받고 여행 다녀오느라 이제 후기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행 때문에 하루 쉰 것을 후회할 만큼 수익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손절 나왔고 듀얼 산업과 메가 MD 수익 크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유질에 자 오늘 이분 손절했네. 89만 원 깔끔하게 손절. 듀얼 50만 원, 메가 MD 250 해서 300 먹고 80, 89만 원, 90만 원 손절. 210만 원 수익 난 거죠. 저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 이걸 왜 이걸 투자를 못 합니까? 매일매일 수익이 이래 나는데? 자, 이거는 분양받고요. 매일매일 쓸수 있고, 매일매일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원칙대로만 하시면요. 지금 ESE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KPS 생명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찍고 들어가고, 자, 매수 매도 전자동 됩니다. 전자동. 예, 전자동 되니까요. 내가 정말 수익에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 투자하십시오. 절대 회비 안 아깝습니다. 분양 비용 안 아깝습니다. 자,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댓글에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급등주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 댓글에 보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카페에 들어와서 여기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다 해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하십시오. 돈 버는 겁니다. 진짜 돈 버는 겁니다. 믿고 들어오시면 돈 버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래 댓글 링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